이게 문발 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승이나마. 맵도 없어지 같네요. 오늘은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냉동. 망단, 플라잉니, 꼬챙이. 꼬챙이 하나 들고 갈까? 골드를 내놔라. 에야? 아니, 또, 선 입력했네. 못 잡을 뻔했네. 맹독, 신경독. 네, 뭐, 독 종류는 다 나오는구만. 강화해야 될 카드가 4개나 있어. 빨강사기 맵이니까 초록색이 이해해줘야죠. 킹단원의 갓 길길빠빠 앱 손이 멋대로 움직인다. 손이 멋대로 움직인다. 오리아르콘 정령밥. 정령밥은 집어야죠. 킹, 단, 원. 원래 희귀도 높은 카드 나오면 집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제 최고 점수는 킹단원의 갓으로 찍히는 엄청난 사기를 치면서
역시 운빨개. 여기 무지개는 나가 있어. 어딜. 영쿠 50 전체 데미지. 아, 어쩐지 독 잘 나온다 했더니 보스 그 저거였어? 생각도 못했네, 진짜. 아, 이거 써야지. 맙소사! 그래도 죽진 않았지. 개똥겜 진짜. 게임 수준 봐라. 와, 놀랍다. 끈적끈적. 갓챙이가 캐리하네. 상점 물음표 갑시다.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어딜 노리는 겁니까? 슉슉슉. 얘가 피 적으니까 얘 때려야 되지. 역시 찬상이다. 이걸 이뎀밖에 안 맞네. 슉, 슉, 슉. 생각해보니까 찬상이랑 오리아를 보니랑 자꾸 싸우잖아, 얘들. 오리아를 콘 이제 못 쓴다고 봐야 되네. 파멸이 뿔로 나왔네. 에, 뿔로 나왔으면 써야지. 드로우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드로우는 없었다. 에, 왜 드로우가 없죠? 천천. 가방? 가방 순수 이렇게 집어갈까?
얼른 누가 얼른 소리를 내었는가? 그죠? 가방 집으면 두루마리 나옵니다. 드로가 나와야 대단원을 쓸 텐데. 아이, 꺼져. 단분사 돌진 다리 꺾기. 무력화 신경독밖에 없어서 다리 꺾기 조금 힘들려나? 아이, 그보다 드로우 나와야 되는데, 드로우 안 나오네. 영체화. 쓸데없이 강화할 기회는 많네. 대단원을 강화해서 드로우가 나오길 기원하자. 그러나 들어오는 없었다. 뱀식물 너무 강해요. 아니, 들어오달라고 엘리트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한 턴만 버티고 다음 턴에 대단원을 쓰자. 할수 있어. 요놈, 이거나 먹어라. 대단원 드디어 처음으로 이랬습니다. 발놀림 써야 되지. 살고 싶으면. 킹다논의 갓. 너 일을 할래 말래? 너, 어? 너 똑바로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말해 빨리.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 대단원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하겠소. 다시는 안 하겠소. 차마 소멸시킬 순 없다. 12. 아이고, 다시는 안 하겠소. 순수해질 뻔하니까 이제 말을 듣는구만. 가라, 대단원. 진작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발돌림 또 나와? 아니, 드로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드로우. 개똥겜. 내 순수 아이고 대단원 괜찮은 전략 같은 거라고 생각할까? 맡겨놨습니다. 다음 턴에도 못 쓰지. 내놔. 온다. 그 공격. 근데 막을 수가 없다. 포도독 빠집니다. 포도독. 아니 타격 다 숨어 있는 거 봐. 아이 저거 죽여야 되는데. 아이 타격 잡아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우 죽는다잉. 제발 한 턴만 더. 이번 턴만 버티면 되는데. 잠깐만 때렸으면 잡는 거였어? 네, 그래도 저 사니까 괜찮죠? 아이씨 킬강 멸시가 또. 전략가 아이 고개만 있으면은 저거 집을텐데. 아니 왜 이렇게 드로우가 안나와? 어예 킹스트롤 갓배 미만잡 타격 다 꺼져. 난 타격 세울 때가 제일 좋더라. 뭘 지우지? 대단원이요? 안 돼. 그냥 수비 지울까? 작도 기집비. 잠깐만 신경독 또 나왔어? 왜? 왜요? 왜? 바로 상점 가자. 이렇게 많이 넣어주실 필요 없는데. 아이 젠장. 아 보스 보구세예요? 이거 그냥 1층부터 꼬챙이가 이끌어주는데? 맹독 망단 망단 솔직히 너 얼마나 다
잔상이잖아. 덤벼. 자식들아. 위험한데? 괜히 까불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가? 아 근데 드로우 죽어도 안 나오네. 괜히 얘들한테 까불었네요. 일해라 대라 너. 3마리 킹경독 하나 지우자. 강선. 하 여기서 죽겠는데. 어. 세 머리 항아리로 감당 안 되겠는데. 귀재비나. 왜 들어가 안 나오지 근데. 진짜 드로우만 나오면은 아니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덱인데 아씨 저거 중간에 거 때렸어야 했나? 이렇게 죽나요? 36댐이야? 1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잘못 계산했나? 12 36 아, 1 남네.
뭔가 좀 잘못 계산했나? 1 체력 단 하나 자게 해줘요.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세 마리 항아리로 팔 회복했어. 드로우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다. 여차하면 유령 써도 되고 피1 남으니까 대단원 잡히는 거 봐. 아니 제비 고개 어디 갔어? 개똥겜 진짜. 저놈의 몸에 생기가 들어온다. 아니 피1 남았을 때 데더니 막타만 딱 치니까 되게 짜증난다 저거. 대단원 이런 애인 줄 몰랐어. 뭐 하면 다음 턴에 단지 써야지. 이걸 귀찌삐가 해냅니다. 아니 근데 드로 한 장만 나오면 대단원 돌릴 수 있는데 아니 뭐 한 장이 안 나오냐. 아니 고개 제비 어디 갔어? 괜전 콜 킹리검 뭐 강화해도 딱히 상관없는데.
아니, 제비나 고개 나왔으면은 딱 시원하게 강화 한번 할 텐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단지 소개 요령 써야 되나? 아,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습니까? 다음 턴에 써야지, 그러면. 다음 턴에도 30딜 들어오잖아. 아, 조짐. 괜찮아요. 기적적으로 고개가 나오면서 이제 떡상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고예. 고예. 고개. 예비라도 쓰자. 귀여운 예비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귀여운 예비를 드리겠습니다. 실수했다. 죄송. 잘못 올림.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킹다논의 갓. 튕겨내기 진짜 쓰고 싶은데 드로우가 없어서 못 쓰겠네요. 아, 결국 마지막까지 이 꼴라지로 왔어? 에, 진짜 믿을 수가 없구만. 아, 나 진짜. 에이, 성격 배리겠다. 개똥겜. 아, 유독 써야 될것 같은데. 언제 없어졌지? 대단원이 없어졌네. 잠시 안 본 사이에 전략도 써야죠.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뒤지기 싫으면 써야 됩니다. 작도는 쓰지 말걸 그랬나? 이러면은 또 대단원 못 쓰는데. 힘 플러스 7. 쪼매난 애들도 힘 엄청 올랐어.
수리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어력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단한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나가 있고. 제 덱에는 놀랍게도 무력화가 없습니다. 아까 떨어져서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무색카드 업적이 생겼다고요? 뭐지? 죽어라 사악한 까마귀야. 초반에 개똥싼 원딜 키우는 느낌이네. 그러네요. 이래놓고 지가 캐리했다고 입털겠지? 대단원 너 그러네였니? 이래도 킹단원의 가시 아닙니까? 아이 공허 좀 그만 넣어 어떠지야. 중독 포션이요. 집에 가져가서 밥 비벼 먹으려고요. 그래도 대단원이 막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기다려라. 대단원이 그래도 막타 쳐야지. 그래도 대단원이 한 일은 없지만 대단원이 한 일은 없지만 아 근데 드로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개똥겜 진짜. 사실 세머리 항아리가 절 살렸죠. 한 판당 파워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쓰니까 체력이 8에서 10씩 쭉쭉 차니까
살았죠.